클래식의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, 피아니스트 김준희의 낭만의 계보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 한국 대중음악에도 계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? 70, 80년대 음악과 또 90년대, 2000년대 음악이 있듯이 낭만시대의 음악에도 계보가 있습니다. 19세기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낭만파 시대에는 작곡가 겸 연주자들이 활발하게 행동했던 또 활발하게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클래식 음악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작곡가들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또 실제로 연주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이 낭만의 계보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.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 12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들을 풀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즐기시지 않습니까? 이 1시간 동안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들이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저 같은 의미가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낭만의 계보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 속에서 나만의 음악, 입맛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맛있는 커피,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찾듯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 12시부터 1시까지 나를 힐링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으실 수 있게 제가 하나의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클래식을 찾아 들어야 하는 이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문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. 두 번째는 클래식 음악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매번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클래식이란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20년 전엔 사실 믹스커피만 찾지 않았나요? 이 문화가 자리 잡는 데까지는 다양한 경험, 그리고 또 시간,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역사, 그런 것들이 하나로 다 뭉쳐지면서 하나의 문화가 탄생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클래식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다 같이,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다 같이 그 더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즐기려고 향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클래식 음악은 어떤 상품을 위해서 하나의 타겟을 정해두고 만들어진 음악이 아닙니다. 한 작곡가의 한 평생의 일생을 담고 그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음악들은 때로는 다른 사람은 느끼지 않는 나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기도 하는데요. 내가 10대 때 들었던 음악, 또 30대, 50대에 들은 음악이 다 다르듯이 이 작품들과 먼저 친숙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내 삶과 연결시켜서 더 많은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여러분들이 이 낭만의 계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클래식 시간, 그리고 나만의 테이스트,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더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. 안녕하세요. 피아니스트 김준희입니다. 아우 어색해. 아우 어색해.